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가득 찼을 때보다 오히려 더 충만하다. 이 말은 법정 스님의 텅 빈 충만이라는 책 속의 한 구절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심플한 삶에 대한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삶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 다단한 현대 생활에 지친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꿈꿉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기능 좋은 편리한 물건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사람들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좋은 물건들이 끊임없이 사들입니다. 좋은 집, 멋진 차, 유행하는 옷과 장신구들을 소유함으로써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낀다고들 말합니다. 그야말로 많이 소유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쩐지 피곤해 보입니다. 가쁜 숨을 쉬며 지쳐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많은 물질이 지나친 소유가 오히려 괴로움을 낳은 것이죠. 원했던 물건을 손에 넣게 되면 더 나은 것을 바라게 되고 어느새 소유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늘 더 갖지 못한 것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합니다. 지나친 소유가 오히려 피로가 되어버린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적당한 소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삶, 미니멀리즘과 같은 트렌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니멀리스트이자 심플하게 산다의 저자인 도미니크 로로는 심플한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물건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은 곧 새로운 불행을 짊어지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욕심일 뿐 너무 많이 소유하려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며 심플한 삶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심플한 삶은 아름답다. 이와 같이 심플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단순한 것의 가치에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끊고 버리며 집착에서 벗어나는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일단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지, 지나친 소유욕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주변과 내면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지럽혀진 방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공간의 정리 정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머무는 공간은 어떤가요? 만약 오래 사용하지 않은 불필요한 물건,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물건들이 여기저기 자리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쓰임없는 오히려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물건이라면 이미 가치를 잃은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은 없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버리거나 내려놓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잃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허전함과 아쉬움을 감당해야 하기에 용기와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소유물을 줄이는 것은 물건을 잃는 아쉬움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공간도 마음 상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내가 머무는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크게 돈과 힘을 들이지 않아도 만족과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자 곧 자신을 성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함으로써 자기 자신 또한 정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한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하느냐 채우느냐가 아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가진 물건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 살피고 돌보는 것이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길인 것이죠. 소유물을 정리하고 잠재적 소유 욕만 내려놓아도 마음은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심플한 삶이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적게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생활이 아닙니다. 무조건 소유하지 않는 것 또한 아닙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자는 가르침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 효율적으로 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의 실천법인 것이죠. 필요와 불필요를 구분하며 내 주변을 정리하면 내가 소유한 것들이 더 선명해지고 가진 것을 충분히 활용할 때 더 큰 만족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동안 가격 대비 성능비를 의미하는 가성비의 시대였습니다.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나 효율의 정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가심비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싸면 좋다는 가성비의 관념에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더해진 말입니다. 효율만을 중시했던 마인드에서 점점 심리적인 만족,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까지 고려하는 경향이 더해진 것이죠. 이렇게 변화하는 소비 경향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점점 만족이나 행복감과 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득 채운 물질이나 남을 의식한 거칠애보다는 내면의 풍요로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과 고급차, 해외여행 등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의 성취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의 성취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쉽게 누릴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행복을 무작정 쫓기보다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의 마음을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지만 이루기 쉬운 소소한 것들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 말이죠. 향이 좋은 따뜻한 커피와 갓 구운 빵을 먹을 때의 기쁨, 옷들을 반듯하게 정리해 놓은 서랍 안을 열었을 때의 뿌듯함, 깨끗하게 세탁해 놓은 향기 좋은 옷을 입을 때의 상쾌함,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여유로운 시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작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아주 사소한 일상이지만 이런 작은 순간의 만족이 쌓이고 쌓여 진정한 가치를 지닌 커다란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성취는 물질로 얻는 순간적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일 겁니다. 행복이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더 나은 성취를 이루어 얻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현재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집착과 탐욕만 내려놓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무언가 답답하다면 소유한 물건도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마음도 비우거나 정리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차를 마시거나 찜질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물건도 복잡한 마음도 비워내고 정돈하고 나면
내면도 가지런히 정돈되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가볍고 홀가분한 마음, 그야말로 텅 빈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